안녕하세요. 3월 9일 손으로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원수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다른 쪽 뺨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빼앗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사람에게서 도로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아멘. 한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청년부에 그 장혜진 청년이 은지전도사님과 목사님 그리고 저뭐 그렇게 있는 사무실에 물건을 하나 이렇게 맡겨두고 갔어요. 장혜진 청년이 곧 가져갈게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계속 안 가져가는 거죠. 저는 괜찮은데요. 또 이걸 본 은지 전도사님 가만히 계실 수가 없잖아요.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혜진이 대체 왜안 가져가요? 전달 좀 해주세요. 왜냐면요, 제가 말하면 화낼 것 같아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한 다섯 번은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정말, 아, 또안 가져갔어. 이러면서요. 오늘 말씀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혜진 청년과 은지 전사님이 원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렇게 잘 성향이 안 맞아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 삶에 얼마든지 있죠. 나에게 원수가 누구일까? 아니면 원수가 없다면 나랑 잘안 맞는 사람은 누구일까? 좀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말한다라고 하십니다. 귀 있는 자들이죠. 지금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시는 말씀이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잘 알고 계시듯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라. 그리고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심지어는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쪽 뺨도 내어주어라. 그리고 겉옷을 빼앗아가는 사람에게 속옷도 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가져가는 사람에게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어려운 말씀이죠. 이게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미움받기만 해도 상처를 받죠.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뭐 뒤에서 나를 욕하는 소리, 뒷담화. 누가 너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이런 말만 들어도 마음이 힘들죠. 그런데 만약에 뺨을 맞게 된다면요? 이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겉옷을 빼앗는 사람도 등장하는데요.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일교차가 너무 커서 밤에는 굉장히 추운 지방입니다. 그때 이 겉옷이 일종의 그 이불 역할도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겉옷은 자신의 가문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빼앗는다는 건 정말 엄청난 일인 거죠. 춥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속옷까지도 그 강도에게 내어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원수가 있으십니까? 우리 삶에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난참 쟤랑은 안 맞아라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떠십니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미워하고 뒷담화하고 뺨 때리고 겉옷 뺏어가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 이것은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삶이, 저의 삶이,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그러했을 것 같아요. 누군가를 미워했고요.
또 망해라 이러면서 저주하기도 했고요. 누군가를 뒤에서 욕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때로는요, 화가 나서 누군가를 때리고 또 빼앗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는 다 원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요, 우리들의 원수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요, 우리가 미워했죠. 그리고 저주하며 모욕하고 뺨을 치고 십자가에 매달면서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빼앗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원수였던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죠. 이렇게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대접을 해주셨어요. 먼저 사랑하셨죠. 원수 대접을 받아야 할 우리에게 먼저 잘해주시고 그리고 축복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욕하는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었죠.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빼앗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대접해 주신 분이시죠.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우리는 이미 엄청난 대접을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100만원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너에게 만원 빌려간 그 사람 그 빚을 탕감해줘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100만원을 탕감해 주셨으니까 쉽게 그 빚을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은지 전도사님이 요즘에 빠진 빵이 있거든요. 포켓몬 빵이라고요.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경민 전도사님이 이제 편의점을 다섯 군데인가 돌아다녀도 없고 은지 전도사님이 세 군데를 돌아다녀도 없고 이렇게 요즘 인기인 빵이에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장혜진 선생님이, 아까 그 물건 두고 가신 장혜진 선생님께서 은지 전도사님한테 이런 사진을 카톡으로 딱 보내시는 거예요. 찾았어요. 엄청 많이 찾을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와. 그리고 은지 전도사님께서 이 포켓몬 빵의 은혜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혜진아, 한 달 더 모던하우스, 아까 그 짐이요, 두고 가. 내가 받은 더 큰 은혜가 있으면요, 그보다 더 작은 것은요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이 마음은요, 하기 싫은데 말씀에 원수를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지 라가 이게 아니라 이 마음은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와, 포켓몬 빵이다, 이것처럼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드는 거죠. 말씀을 들었지만 원수를 예수님처럼 저렇게 사랑하는 것,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여전히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여라. 오늘 하루 원수를 사랑하자에 앞서서 원수였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먼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그 사랑 때문에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 원수가 너무 미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돌아보니 내가 예수님께 그런 원수였네요. 내가 그렇게 살았었네요.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직 그러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